Telefon auf uns. Ich darf ja keine dummen Kommentare mehr abgeben, oder? Ja. Komm. Okay. Jetzt hier zum Beispiel. Oder Sie müssen ihn noch? Oh, vorher. Oh, 안녕하세요. 대나원 원장 송지현입니다. Because this is a Korean ship, but this is shipping from the house. This is shipping from the house.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To both this is a yes, the business chat. 이제 한국에 오셔서 또 전주에 있는 대나원에 오셔서 방송이나 체험을 하게 된 일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Dankeschön, dass Sie hier besuchen, besucht haben und sie hoffen, dass Sie noch weiter schöne Erlebnisse in dieser Kirche zu haben. 이제 한복을 입으셨으니까 제가 인사한 것처럼 한국에서 전통 예절에서 인사법을 한번 같이 배워보시라고. Wir lernen jetzt hier, wie man sie eigentlich grüßt. Aus Tradition. Also, 전통, 한국의 전통 예절에서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행동을 하는 게 항상 허리를 이렇게 45도 꺾어서 하는 이런 예절이 있거든요. 요, BGS 대전하든, 언급해야 저, 피엄 힘드실 것 같아, 저, 보호배냐? 힘드시죠. 이 손을 모아잡을 때, 남자는 왼손을 오른손으로. 여자는 오른손을 왼손으로. 오케이, 이 Frauen sollte rechte Hand oben sein. Und die Männer umgekehrt, linke Hand nach oben.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Und diese Daumenfinger sollte diese Bauchnabel sein. 그리고 여기 이분은 이제 복권을 입었는데 이렇게 소매폭이 넓은 옷을 입었을 때는 새끼손가락을 배꼽에 놔두고. 그래서 손이 숙형이 돼서 이게 늘어지게. 아, 공주라폰 베이시 클라이든 게라데 만 지시 조이시 알겐 지시 약해 타오든 온난 조테만 이제 레스테 핑어 또 무슨 나 오벤냐? 노말로 바이 이제 있어 조 다운 핑어 바흐나벨리스트 아버 바이 이는 조테 이제 레스테 핑어 이게 또 바이 또 바흐나벨진. Ist jetzt eine Frau? Ich bin verheiratet. Wenn wir uns jetzt gerade getroffen haben, dann zuerst, wie Sie gerade gesagt haben, einmal, so wir wohnen so, beide Seiten zusammen so. Genau. 그래서 둘 머물렀다가 두 동작으로 천천히 일어나요. 두 동작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거는 이 애를 좀 더 오래 표현해 주는 거다. 그래서 was Sie sagt jetzt, so einmal wohnen, und dann sollte man ganz langsam nach oben. Damit man Respekt zu geben, Respekt zu zeigen. 이렇게 하고 말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네 동작.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 비지게 작업에 저 에스, 저 테만 이땐, 표할 땐, 저 자기 저 루슨, 저 1, 2, 그다음 3, 4, 오늘 스프릿만 했어. 저 루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픈. 야, 이 이모 블랙 저 안 봐. 자, 그럼 같이 해보시게요. 이렇게 손 모으고 시작하면은 자 시작. 자, 예측도 막힌 게 알려주셨으면. 자,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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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국의 전통 예절에서의 인사법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 예절도 보여주나거든요. 오늘 이 인사법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한 번만 더 하시고 이제 방석에 앉는 것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오케이. 비더 홀랜드는 아이마, 나스 이스 아우하인 쿨투어 폰 코리아 아이덴티시 이제 그리스 그리스톤스 활동. 그래서 되게 비더 홀랜드는 아이마, 응단 레넨비어 이만 앞에 모든 짓이 됐어. 그러면 다시 시작. 예스 아이마.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자리에 앉을 건데요. 방석도 예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방석을 발로 이렇게 하고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라고.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이 방석을 받는 건 자기 얼굴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방석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자, 앉아서 양 끝을 옆으로 잡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자는 오른쪽 허벅지에다 손을 모으고 남자는 주머니에다 모으고 무릎을 가져야 돼요? 그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앉고 네. 그 다음에 편히 앉으라고 그러는데 아, 일단 여기까지 네, 네.